아내는 그래도 어떻게 좀 나눠서 하는 스타일이 어때요? 저 아내가 이제 워킹맘이에요. 아. 오래된, 되게 오래됐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남으면 제가 육아를 했거든요. 아, 서로 함께하는 거구나. 저는 그 얘기를 조금 부정했어요. 뭐 남편들이 육아를 도와준다. 도와준다. 도와준다는 얘기 같이 해야 되거든요. 무슨 일이야? 이 투자가 잘못 온 것 같아 지금. 그래서 아이를 어릴 때 막 제가 거의 키우다 보니까 특전사 훈련보다 아, 왜 힘들다 그런지 알겠네. 몇 시간 같이 있으니까 내 아이인데 맞아. 이게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진이 빠진다 그래야 되나? 그래도 특전사 훈련은 정말 너무나 힘든 훈련이라고 얘기되는데 그거보다도 육아가 더. 그렇죠. 그 훈련은 끝이 보이고. 아, 정답이다. 맞네. 정답이다. 맞아, 끝이 안 보이니까. 결혼 10년 차인데도 불구하고 네. 아내 바보래요. 아내 바보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로 바보예요? 얼마나 바보예요? 어느 정도 바보냐면 네. 저희 아이가 둘이 사귀는 거잖아. 엄마 아빠는 어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사귀는 사람으로? 네. 아빠를 봤을 때 아빠가 엄마한테 어떻게 표현하느냐,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면 저렇게 하는구나 하는 걸 좀 보여주고 싶은. 연애를 얼마나 하신 거예요? 저는 20살 때 이제 대학교 합격자 모임에서 네. 만나서 네, 10년 사귀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10년 사귀고 결혼을 해요? 네. 야, 10년 전은 우리 괜히 농담삼아 이제 헤어질 때 됐네 이러잖아요. 서른을 왜 해? 10년이나 사귀었는데. 헤어질까 봐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뭐야? 여기 뭐 하시나요? 해방이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아내의 품속에 해방 아니에요? 그 정도면? 그때 10년 정도 사귀면 얘기했듯이 사실 좀 안 좋았어요. 헤어지기도 하고. 아, 위기가 이 다가온 시점에 제가 파병을 갔어요. 파병 가면 갔다 와서 어떻게 될지 없어질 것 같아요. 야, 영화 봤잖아요. 결혼하고 가야 되겠다. 어머 어머. 결혼식 하고 다음 날 파병 갔죠. 와. 아니 신혼 시작인데 파병 간 거예요. 네. 와. 요즘 그럼 애칭은 뭐라고? 좀 애칭은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네. 다 달링이라고 부릅니다. 달링. 입으로 달링이라고 부른다고요? 달링. 아 진짜 부를 때 휴대폰에 그냥 입력돼 있는 게 아니고 달링 이렇게 부르신다고요? 그러니까 그렇지 휴대폰에 저장이 달링으로 될 수 있지. 근데 입으로 달링이래. 달링은 뭔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 느낌이고 달링 이거. 저는 이제 경상도라서 표현을 되게 사실 잘 못합니다. 제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게 학습이 된 거죠. 저는 처음 만나서 이제 사귀자고 할 때도 이 서울 사람들은 난 네가 너무 좋은데 뭐 나랑 사귀면 안 돼 이렇게 막 달콤하게 하잖아요. 그럼요. 저는 근데 니네 좋나? 이게 한마디 끝이에요. 근데 대구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 아내분은 서울 분이시구나. 그게 뭐냐고. 왜 네가 좋아하는 걸 나한테 묻냐고. 네가 좋아한다 얘기해야지 왜 나한테 묻냐고 해석해줬어요. 니네 좋나는 나는 네가 너무 좋은데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아, 니네 좋나. 아내는 뭐라고 부르세요? 달링이라고 불러요. 똑같이. 아, 똑같이? 둘 다. 뭐라고 부르세요? 그건 자기야. 자기야, 자기. 진짜? 자기야. 뭐라고 불러요? 저는 뭐라고 불러요? 네. 자기... 여보라고 불러요. 여보. 여보라고 부르고 남편은 가끔 누나라고 불러요.